대구초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6월 8일 오늘 234명의 학생들이 밝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학교가 마치 봄이 온 듯 합니다. 그동안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하느라 부모님과 함께 노고가 많았습니다. 오늘 교장 선생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먼저 북대구초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. 4월 초에 학교 주변의 아파트하고 주택을 쭉 둘러보았습니다. 집안이 너무나 갑갑하여서 몇 명의 학생이라도 만날 것을 생각했었는데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. 아마 그래서 북대구초등학교 학생들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선생님께서도 확진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. 그래서 북대구초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잘 쓰고 친구들과 거리 두기 등을 잘 실천했으면 합니다. 이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북대구초의 봄의 풍경,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준비한 내용이라든지 새롭게 단장한 이야기. 두 번째로 북대구초 학생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잘 실천하고 있다는 소문이 중국까지 퍼졌는지 중국 친구한테서 학교로 연락이 왔습니다. 뭐냐 하면 중국의 수도 북경 인근에 있는 허북성의 남쪽 싱타이시죠. 거기 거마실험 소학에서 편지 글과 그림, 포트폴리오 등 22개의 작품이 학교로 보내왔습니다.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중국 항저우의 초등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한 등교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